안녕하세요. 전쟁을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 먼저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1920년대를 기점으로 나타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청소기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이런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20년대를 전후로 미국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부, 그리고 번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전제품의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의류라든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모자, 구두,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소비를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동기 또는 그런 기전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뭐 메이시스라든가 시어스라든가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또는 쇼핑몰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대량의 어떤 광고라든가 또는 팸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20년대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20년대에는 전후 경제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특히나 그 전쟁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전쟁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 형태의 어떤 부가적인 가치 창출로 인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특수 효과를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통 20년대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포디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이전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 여러 가지 나사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나사를 붙이고 그다음 문을 가져가서 거기에다 달고 자, 이런 형태로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이제 움직이는 벨트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기 앞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나사를 조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사만 조이고 문을 붙이는 사람은 문만 붙이는 소위 말하면 분업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소위 말하면 시간에 따른 더 많은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고안된 형태의 노동량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드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포디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노동을 할수 있게 되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것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1929년 10월 24일 날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날을 암흑의 목요일, 블랙 셀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모든 기관 산업들이 점점 도산하기 시작하고 파산하고 연쇄 공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32년 10월 24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과연 이게 과도한 투기 때문인 건지, 과잉 생산 때문인 건지, 실제로 이게 미국만의 문제인 건지도 정확하게 알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은 그 당시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무료로 도넛을 주거나 무료로 커피를 주는 자, 그런 어떤 이제 음식을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적 후폭풍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되던 독일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 패배국이었던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는데요. 자, 이렇게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가까스로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독일의 그 당시 초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결국은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지폐로 할수 있는 건 아무 것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결국은 지폐로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논다든가, 감자를 한 포대 사기 위해서 원래는 뭐몇 마르크면 됐었는데 이제는
감자포대를 사기 위해서 수십억 마르크를 이렇게 술에 실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부의 정책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독일인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아 우리는 결국 안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패배감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흥하려는 혹은 전쟁의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독일인들을 점점 더 수렁텅이로 점점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근원이 되는 대공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